자신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보자면? 웃음이 많아. 할 수 있는 혹시 성대모사라든지 수업을 했거든요, 집에서. 어머, 한번 드려도 될까요?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드디어 캠으로 두 번째 시간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제가 컴백하기에 아주 크게 일조하신 분이 계시는데요. KBS 전주에 온 새로운 뉴페이스 김다미 캐스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KBS 전주 신입 비상캐스터 김다미입니다. 아,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네. 바로 캐묻기 시작할 건데요. 네. 가장 최근에 화두로 떠오른 넷플릭스 시리즈 더글로리를 통해서 이 기캐라는 게 많이 조금 떠올랐다고 생각해요.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현직 기상캐스터잖아요. 더글로리 관련한 질문이라든지 어떤 영향 같은 게 혹시 있었는지. 기상캐스터로서 원고 직접 쓰냐 이런 걸 진짜 물어보시더라고요.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사실 원고 작성이 한 80~90%이기 때문에 그거를 작가가 대신 해준다? 그런 기상캐스터는 없다. 그 기상캐스터의 하루 일과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나요?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방송을 봐요. 아침 날씨를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게 전 걸 알아야 더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없나요 지금 이거? 아니요, 잘 듣고 있었어요. 네, 그 예보문을 네. 4시, 5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요. 그런 거를 계속 수정해서 6시 반 딱 찍을 때까지 원고 쓰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일과예요. 그럼 맞는 방송사 KBS 전주 맞나요?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MBTI ESFP. ESFP요? ESFP 특이 이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센스 있게 반응해주는 이 시대 가장 유쾌한 타입 중에 하나래요. 이거 어디서 찾은 거예요? 이거 완전 찬사잖아요. 일단은 유쾌해요. 어딜 가든 약간 분위기 메이커. ESFP를 세 가지 키워드로 뽑아보자면 관종, 거절을 못함, 멘탈이 쿠쿠다스.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. 아, 제가 마지막 멘탈 쿠쿠다스도 진짜 맞는 게 저는 제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시험 준비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쿠쿠다스가 남아나지 않았다 항상. 근데 또 긍정적이어서 그 다음날 되면 또 까먹어요. 다시 입고 준비하고. 맞아요. 첫 만남 기억하시는지 제가 네. 아직 기억하고 있거든요. 저도 기억해서 너무 욕심이 나고요. 편안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들어오자마자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는데 카메라가 불쑥 기억하기로는 일본 면접자이셨단 말이에요. 굉장히 떨렸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날 내가 될 줄 알았다. 전 진짜 몰랐어요. 그래서 딱 1번 하고 나가서 진짜 망한 것 같다고 주말 내내 망한 줄 알았습니다. 연락이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? 전주 번호는 063으로 뜨거든요. 주말 내내 그 063 번호만 오나 안 오나 살짝 그래도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딱 오는 순간 때 진짜 소리를 지르고 눈물도 났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정말 간절히 바랬던 그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어떠세요? 막상 와보니까? 막상 와보니까 일단 좋고요. 또 일이니까 더 잘해야죠. 그래서 아직까지 처음이라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본캐가 기상캐스터 기캐 김다미잖아요. 혹시 자신만의 부캐가 또 있을까요? 춤을 요즘에 배우고 있어요. 방송 댄스. 어머머머, K-POP? 네, K-POP. 좀 열심히 해서 좀 댄서. 댄서. 오, 우리 같이 추는 거 어때요? 지금요? 아니 지금 말고. 지금 언젠가? 네. 노래 잘하세요? 노래요? 노래방 가면 친구들이 목소리 좋다고. 3, 2, 1. 두 번 다시 바람 피지만 이 감에 달려 만난 거잖아. 어떻게 널 두고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니? 이렇게 노래까지 들어보는 아주 알찬 캠으로.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. 이 조명, 온도, 습도. 모든 것이 완벽했다. 거기서 항상 온도, 습도. 한 16도에서 18도 사이에 습도 50%? 할 수 있는 혹시 성대모사라든지 개인기 뭐 이런 거 있으세요?
제가 이걸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없는데 엄청 찾았어요. 어제 막 연습을 했거든요, 집에서. 도라에몽 선. 어머, 한번 드려도 될까요? 친구랑. 왜 이렇게 덥죠? 편집하는가? 네.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인간 김다미로서의 네.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. 이 기상캐스터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? 제가 뭐라고 대표로 아 괜찮아 감히 말씀드리기가 너무 겁나지만 뉴스 안에서 날씨라는 코너가 1분이 딱 배정이 되잖아요. 그만큼 날씨는 그 뉴스를 마무리하면서 시민들한테 그 다음 날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캐스터고 뉴스로 이렇게 볼 때 가장 또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뉴스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했는데 꼭 날씨 채널 봤어요. 날씨 채널 막 달려가서 보고. 진짜요? 네. 기상캐스터 꿈은 없었어요? 저요? 네. 네. 김다미의 최종 목표 궁금합니다. 저는 좀 일을 잘하는 기상캐스터가 되고 싶고요. 알잘딱깔센으로 일하는 좀 센스 있는 기상캐스터가 되고 싶고 궁극적으로 보자면 일이 많은 기상캐스터가 되고 싶습니다. 일이 많은 기상캐스터? 네. 다른 방송국도 드나들면서 아니요. 막 행사나 아니면 불러주시는 곳이 많은 이렇게 이런 유튜브 촬영도 그렇고 다음 3화도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, 여러분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김다미 캐스터에게 박수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번에 꼭 댄스 챌린지 하겠습니다. 뉴스룸에서 댄스 한번 가요. 그거 괜찮다. 전주 유튜브 채널도. 네. 이거 지금 검증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 바로 네. 지금이라도 하면 되죠? 네네. 또 있어요, 저희 SNS가. 아, 진짜요? 전주 KBS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